떨어진 것으로 가더니만 누울 자리 보기도 전에 다리부터 뻗는다. 그런데 녀석을 또 따라오는 청소기. 하필이면 아직 청소가 덜 된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인데 엉덩이 무거운 북극이 오늘따라 꽤 많이 움직였다. 억지로 떠밀려 자리 옮기기만 벌써 몇 번째. 운동을 해야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비켜주는 신용만 하고 누워버리는데 자고 싶은 북극이에게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 자는 시간으로 보나 깊이 잠드는 걸로 보나 자타공인 숙면의 대가 북극이. 아, 무슨 자세 잡는 거예요. 잠잘 때의 자세 또한 범상치 않다는데 큰 대자로 쩍 벌린 다리에 사람처럼 등을 대고 누운 이 자세. 어릴 때부터 유독 잠이 많았던 북극이. 어디서든 등만 대면 잠을 자는데 아직은 어려서 그러려니 좀 크면 나아지려니 했건만 녀석은 갈수록 더 잠이 늘어갔다고. 또래 개들에 비해 유독 잠이 많은 북극이가 가끔은 걱정될 때도 있다는 준혁 씨. 또래에 비해서 계속 쟤는 너무 자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혹시나 어디 안 좋아서 계속 누워있나. 그렇죠. 뭐 걱정되죠. 한창 호기심 많은 또래들은 틈만 나면 까불고 장난치며 놀기 바쁘지만 북극이는 날 잡아 잡수 잠만 자니 눈앞에 있는 장난감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게 만성 피로인 중년의 포스가 느껴진다. 북극이와 같은 나이인 이 녀석 공을 보자마자 달려드는데 확실히 북극이와는 달리 민첩하고 활발한 모습이다. 촬영 내내 눈 한번 맞추기 힘들었던 북극이. 사실 이런 못 말리는 참보가 예전에도 한 마리 있긴 있었다. 몇 년 전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김현이. 먹다가도 잠들고. 아 맞아요. 편해야지. 깜짝아. 신나게 뛰다가도 갑자기 멈춰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들어버렸다. 알고 보니 김현이에겐 잠 때문에 일상이 힘든 기면증이란 병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북극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북극이의 상태를 진단하러 온 전문가. 녀석의 행동을 살펴보는데 평소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는 녀석.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만 흥분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갑자기 그 뇌가 과열된 것처럼 툭 끊어지는 거예요. 회로가 바로 기절해버리는 거거든요. 기면 증세와는 달리 북극이는 자신의 의지로 찬다는 것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잠들어버리는 기면증 환자와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이거 딱 잠자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정말 자는 거냐 아니면 컨디션이 나빠갖고 너무 아파 이러면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일단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뇌파 검사로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극이가 왜 그렇게 자는지 원인도 알아낼 수 있을 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좌우 뇌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북극이는 어때요? 전반적인 성장이나 내용을 봐서는 어떤 뭐 신체적인 특별한 컨디션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아니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장기 초반에는 이제 수면이 많이 그 유도가 되는 수가 있는데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뇌파 분포도를 봐서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북극인 그저 현재 성장에 필요한 수면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우울증이라도 걸렸을까 싶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뭐 크면서 조금 잠을 줄여야죠. 같이 산책도 많이 나가고. 네. 아이고 녀석 또 잔다. 그래도 분명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 자도 자도 또 자고 싶은 북극이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준혁 씨.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자는 북극이에게 입혀줄 옷을 만드는 중이다. 자 어디 한번 입혀볼까 하는데 졸린지 귀찮아하는 녀석. 북극이가 맨날 자니까 사람들이나 손님들이 만지고 깨우고 하니까 아직 어리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옷을 만들어봤어요.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됐다.